자, 그렇게 갔습니다. 오늘은 개면만 하기로 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이제 평조, 우조 음계, 메나리조, 신하이조 이런 음계를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해요. 에라 반소시당 에라 반소시당 못하리라 낙양성 심리호에 돕고 낮은 저가 묵었던 원정호걸 들이변몇이며 절대가이니 개니기냐 빈백년소년 행나기 변시춘 아니 놀고 무털리 한송정소를 베어 조금 밖에 배를 모아 한강을 띄워놓고 술며 간주 많이 싫어 술렁숨에 뛰어라 강릉 경포대로 가자 에라 한반수 에라 대신이야 대활력으로 솔솔이 나리 소소 원이 어디 매뉴 경상도 안동 땅은 재미워가는 솔씨바도 봉동산에 던졌더니 많은 그 소리 점점 자라났어 황장목이 되었구나 둘이지둥이 되었네 벌어졌구나 대활여흔으로 솔솔이 날이 소소 이댁성주는 와가성주 처집성주는 초가성주 안대거리 공백성주 성주 스물일곱에 삼년 성주 서른일곱 사년 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대화 알년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드디어 남은 옥정 주고 저리 들어 이와 춘풍이 날 살렸구나 에라 한반수 에라가 대신이야 대활려원으로 설설이 날이 소소
왕왕은 해야지. 시작. 왕왕왕. 좋아. 왕왕왕 북소리는 크다. 어메 그렇게 내가 그렇게 가르쳐 드리지 않았는데 잘못 나갔어요 처음부터. 왕왕 헌 시작. 왕왕 헌 왕왕왕 북소리는 시작. 왕왕 헌 북소리는 태평연원을 자랑하고 태평 태평연원을 자랑하고 둘이 부는 피리소리 둘이 부는 피리소리 쌍봉왕이 춤을 추고 쌍봉왕이 춤을 추고 소상 바르 죽쳤대 소리 소상 바르 죽쳤대 소리 어깨에 춤이 절로 나와누나 어깨에 춤이 자 어깨에 춤이 어깨에 춤이 절로 나와누나 어깨에 춤이시다 예, 춤이 절로 나누나 예라 만수 예라 대신이야 대활견으로 설설이 날이 소서 정천 내 등길로 가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이걸 배워야 해서 그만 청춘에는 아따 물을 얼른 마셔갖고 목을 달래시오 목구멍이 안 뜰펴갖고 캣캣 끓여 예, 그러니까 목을 적셔. 되당, 되당. 선생님 화집 같은데? 아니. 아니요? 이게 첫 박자, 아홉 박자 위치가 어딘지를 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박자가 나갔는데 그 박자 맞힌 게 굉장히 까다로워. 그 가사가? 늘어지고 이렇게 어떤 데 이렇게 늘어지고 그 박자가 익숙지 않으니까 청천에 청천에는 청이 합이에요 청천에 그리고 청천에 애가 무려 애해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12 그러니까 5, 6, 7, 8, 9, 10, 11, 12 8박이네요 애가 8박 청천 애해 5박부터 더 5번째 박부터 마지막 가제가 애입니다 청천 애해 그러니까 길기도 길지요 청천에서 청은 첫 박자, 애는 다섯 박자에 시작되어서 끝까지 갑니다. 5, 6, 7, 8, 9, 10, 11, 12까지 쭉 뻗어주세요. 그러니 무려 8박이겠죠. 청천에 시작! 청천에 뜬기로 가 뜬이 합이죠. 뜬기로 가 자 뜬 뜬기로 가 뜬 두 박자 기 두 박자 럭 두 박자 그리고 나머지 아는 다 뜬기로 가
지금 여섯 박이겠죠? 아가 은기로 가 시작. 은기로 가. 네가 어디로? 그 네가 합.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행이 일곱 번째 박입니다. 행하 해가지고 하에서 여덟 박 아홉 박을 먹습니다. 행하느냐 누가 열 번째 박 행하느냐 시작 행하느냐 소상으로 행하느냐 소가 합입니다. 소상으로 소상입니다. 소상으로 행하느냐 네가 어디로 행하느냐 했죠. 행하가 행이 일곱 번째 박 하 해갖고 여덟 아홉이라고 했죠. 행하느냐 했다. 맨 자 소상이 합이요. 소상 소상 시작 소상으로 으로가 오륙박 소상 소상으로 시작 소상으로 행하느냐 행하느냐에서 행이 일곱 번째 박 느가 아홉 번째 박 소상으로 행하느냐 교체 소상 시작 소상으로 행하느냐 통정으로 통정 정이 네 번째 박 통정으로 시작 통정으로 행하느냐 행이 또 일곱 번째 박 행하느냐 너가 또 아홉 번째 박 통정으로 행하느냐 시작 통정으로 행하느냐 소상 동정 어디다 두고 소상이 소합 시작 소상 동정 통이 네 번째 박 통이 네 번째 박 손상 동정 시작 손상 동정 그 다음에 어디가 할 때 어가 일곱 번째 박 어디다 두고 다가 아홉 번째 박 어디다 두고 시작 어디다 두고 손상 손상 동정 어디다 두고 시작 손상 동정 어디다 두고 여관 한 등의 여가 합이죠. 합이란 것은 덩이란 뜻이야. 1번째 박 여관 한 등의 시작 여관 한 등의 자 거기서 또 한이 중요해. 네 번째 박이니까 여관 한 등의 시작 여관 한 등의 그 다음에 인자 일곱 번째 박 잠이 일곱 번째 박 잠 못 이루나 잠 못 이루나 무슨 아홉 번째 박 잠 못 이루나 잠 못 이루나 그렇게 청천 에헤 헤이 청천 에헤 등기로가 하이 한 등에 잠 못 이루나
영원한 한등에 잠 못 이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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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관 한등에 잠 못 이루나 여관 한등에 잠 못 이루나 대라 한반수 대라 한반수 대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흥으로 대화할 여흥으로 자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대화 박을 꽉꽉 채우지 말고 대화할 여흥으로 소불 남기세요 대화할 여흥으로 설설이 날이 오소 설설이 날이 소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뭐야 저 성주풀이 기초민요 오늘은 성주풀이만 했어요. 다음 주에 저기 뭐야 그것이 뭐지 나무사성을 하고요. 이제 운남풍경 들어갑니다.